그녀는 예뻤다. 예.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이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옛날에 제가 그 지금도 이제 그 삼인방처럼 그 짤방 흑역사 그런 것 중에서 콩댄스라는 게 있어요. 네. 제가 옛날에 좀 팬미팅 때 쳤던 그런 좀 굉장히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춤인데 그냥 꼴 보기 싫은 상태 쳤습니다. 이런 느낌. 그때 처음 춤을 출 때 나왔던 이제 그런 BGM이 그녀는 예뻤다 라는 네. BGM이어서 아, 배텐 지금 남자들 관객이 다 남자거든요. 정말 추고 싶지 않은 분위기죠. 아, 그거는 이제 근데 쳐서 재밌으면 추는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거는 네. 순수히 그냥 짤방으로 보면 웃기거든요. 전형적인 그 네모반에서 춤추는 느낌이죠. 아, 맞아요. 근데 정말 사이즈는 네, 네, 그런 거라서 정말 과감히 잘라주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다들 기도드린다고요? 다들 지금 오빠 춤 보여달라고 많은 분이 지금 링크를 올려주시니까 그 댄스에 정말 여러 가지 음악을 다 입혀도 다 잘 어울려요. 이게 정말 네. 그렇게 한번 골고루 보시면은 네.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내 하지만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잡아줄래요 Marry me 나와 평생 함께할래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아, 네. 절대 안 친다고 하니까 지금 다들 좌표를 공유하고 계시고. 아, 좌표를 공유하고. 아, 말, 침묵이에요, 지금. 다들 보고 계세요. 이미 본 분들이 그 안 본 눈 삽니다라고. 질문들이 있습니다. 아유. 자, 아무튼 여러분 많이 공유하시고.